나오려고 하는데 밖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침실에까지 그 불이 거실에 불이 붙어갖고 여기 뭐 탈 수 있는 건 다 탔어요. 벽에 타일이 한 장도 없잖아요. 저 맨 꼭대기 33층에 있습니다. 가장 위에, 예예, 우측편, 예예. 맨 꼭대기에 있는 부분이 33층입니다. 그 당시 이제 옥상 구조라든가, 그 다음에 이제 옥상 위에 또 헬기장이 있습니다. 그런 구조를 전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니까, 바로 앞에, 그 당시 이제 나중에 그 숫자를 세어보니까 이제 22명, 두 분이 계셨어요.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멘붕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는 그런 정도였습니다. 이 상태에서 지금은 괜찮지만 조금만 더 있으면 연기도 차올라오고 불도 올라오고 그런 상태가 된다면 우리가 죽을 수가 있는데 무조건 옥상까지는 나가야 산다는 생각에 그 앞으로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다행히 옥상 비상문은 잠기지 않은 상태로 열려 있었고 모든 부분이 제가 봤을 때 한 역할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힘들고 제가 또 이제 그 구조를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역할을 했다고는 생각되지만 그렇게 큰 역할이 아니다 보니까 네. 33층 올라갔습니다. 33층 올라갔습니다. 예, 올라갔습니다. 진짜 뭐 옛말에 안 그러지만 화진한데 숟가락 멍둥이 한 게 뭔가 내가 그런 심정입니다. 전화발을 그걸 했는가 모르겠습니다. 여기 문을 딱 여니까 테라스인 거고요? 아, 네. 이거 올라오는 거 거긴가 보네. 33층! 맞지? 내가 얼마나 유급해지만 적게 해준가. 막 욕 나와도 저거 내 정신은 욕하는 거 아닙니다. 막 이거 막 하는 거잖아. 이럴 때는 내 정신이 아니었습니다. 내 정신이 아니었습니다. 지금 봐도 막 건조스러워 죽네. 요런 작은 창문을 해가 우리가 밑을 열로 나왔단 말입니다. 진짜 머리 근거에 들어갈 정도. 연기에다가 저쪽 뭐고 위에 불똥이다가 바람에다가 요 살려주세요, 요 살려주세요, 요 위에 살려주세요. 손은 들어가면서 우리 숙소입니다. 완전 아비규어 나 있습니다. 저 한 1분쯤 딱 그 정신 그 하고 멍하니 있다가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 내가 최고 먼저 움직인 그런 요 29층 일로 먼저 갔단 말입니다. 바로 가가 말미말이 걸고 이 집에 사다리 있는 그 가와가 이래 A자 사다리로 요만하니 낮은 길이야. 중간쯤에 앉아 불똥이 앉아 큰 게 이만한 게 떨어지고 나는 신발 신었지만 이 신발입니다. 그러니까 막 끄고 우리 아들 내면은 그 맨발에다가 그 저 이래 화단 이래 철쭉나무 카마에 이래 이마이 넓이로 이마이 높은 거 그 중간에 뛰다가도 맨발로 다 끌기가 있어요. 다리 다 끌겠어요.
그러고 그러는데 30층에 꼬마이 와가 지도 끄덜끼라고 꼬자니까 울 겁니다. 33층에 올라갔습니다. 33층에 위험합니다 지금. 예, 올라갔습니다. 불 연기 땀낸강 하여튼 막 뛰는 일 났겠어요. 33층에서 그 열기가 와가 겁났어. 있어도 죽는 거. 뛰내려가 죽고 싶다. 순간적으로 이제 빨리 그 정도로 급박했어요. 그러니까 무조건 뛰내리지 마라. 마라 마라 하기는 내 말 듣더라 하기는. 듣고 그래 또 안에 하고 이래 그거 하더라 하기는. 그때 이제 여기 올라가는 찰나지 집에. 나도 사람입니다. 나도 우리 집 타는 거 생각 와 못하겠습니까? 내 업이 그랬긴 해. 우리 가족 소중한 거. 그거 담은 거기라도 가 나올 시간은 충분히 됐어요. 그런데 몸이 그래 안 됩니다. 1분 동안 멍하니 있었지만 그 소리 살려주세요, 살려주세요. 선원 들어가면서 살려주세요, 살려주세요. 그거 예면하고 못 내려가 있습니다. 그분들이 그 다음 날에 우리 그 호실에 와가 막 울고 불고 같이 너희들이 이래 끌어안고 일가족이 그 가족하고 우리 가족 와이프하고 내하고 같이 끌어안고 막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. 덕분에 사셨으니까. 살아주고 고맙다 계신다. 그래서는 살려주고 고맙다 하고. 나도 이래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나도 못 견디실 겁니다. 그 트라우마가 오래 가지 있을 거예요. 진짜 긴박했어요. 긴박했어요. 진짜 긴박했어요. 이게 높이가 상당히 요소도 지금 상당히 높다니까. 요소 떼내리다 하면 그 학생은 이 세상에 없었어야 됩니다. 100%입니다. 근데 그 말은 내 말 듣고 잘 따라 듣고 그 학생이 와가 아저씨 말 믿고 그 다음날 며칠 있다가 우리 그 방향 왔다 갑니까. 아저씨 믿고 아짜라 니네가 지금 이 자리에 아저씨 봅니다.